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참 법문 환경 이색안품 한 단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걸림없는 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되는데 여기에는 10가지 경계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 사람은 되게 이제 마음하고 그다음에 육체하고 그다음에 경계.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이 그 수용할 수 있는 또 모든 생활의 그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이렇게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육체,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이제 대상이고 또는 이제 경계입니다. 그건 이제 중생의 경계도 있을 수가 있고 깨달음의 경계도 있을 수가 있고 뭐나 외에는 사람도 역시 이제 경계입니다. 그 어떤 뭐 가족까지도 역시 이제 나에게는 경계가 되고 대상이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크게 분류하면 아주 명료해지죠. 몸하고 마음하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분류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몸은 마음 없으면 뭐 꼼짝도 못하죠. 몸 자체로서는 물론 이제 부단히 생명 활동을 합니다. 뭐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제 뭐 백조의 세포가 있어서 그 백조의 세포가 작용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러면서 또 신경은 신경대로 부단히 움직이고요. 혈액은 얼마나 열심히 돕니까? 한순간도, 혈액이 돌지 아니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도 끊임없이 호흡이,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산소를 이제 마셔서 이제, 생명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몸뚱임 그 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한 왕성한 그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어떤 세계, 그것이 그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이제 팔도 들 수가 있고 걸음도 걸을 수가 있고 말도 할 수가 있고 침묵도 할 수가 있고. 몸 전체를 이제 어디로 이제 방에서 밖으로 이제 운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등산도 할 수도 있고 뭐 공양도 할 수도 있고 잠도 청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들지 아니하면은 어느 것 하나도 활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분명해지죠. 몸뚱이는 자체로서는 생명활동을 열심히 하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개입되지 아니하면 뭐 꽂아놓은 보릿자루와 같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저 나무들이 생명활동을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이 옮기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그 자리에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그 자체로 생명활동을 해서 저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잎을 새로 이제 갈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옮겨다니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엄격하게 나눠놓고 보면은 이 육신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 있어가지고 마음이 들어서 운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제 다른 것은 전부 경계가 되고 또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놓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참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사는 열 가지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법계의 경계에 있으면서 중생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법계는 뭡니까? 이 우주법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말하죠. 더 넓은 세계를 우리가 법계라고 합니다. 왜 법계라고 세계라는 말을 쓰면서 또 일편 또 법계라고 하는가? 전부 그 어느 것 하나 어떤 그 질서 아니면 진리 그 뭐 어떤 그 원칙 원리 이런 것이 게재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계,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주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중생의 경계는 뭡니까? 중생의 경계는 아주 소박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고 중생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박하고 작은 그런 그 경계입니다. 그런데 법계의 경계에 있으면서 보살은 그렇습니다. 보살은 깨달음의 안목을 지닌 분이니까 법계의 경계를 논일고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 법계의 경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 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살의 생활 터전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중생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그런 그 걸림없는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인고하니 보살은 중생이 목표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목표고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시키는 일이 목표이기 때문에 중생의 경계를 버리고는 보살이 있을 수 없고 부처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살이 법계의 경계에 논의는 그런 큰 그 어떤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중생의 경계를 떠나 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참 대승불교 사상이 이 한마디에 잘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 있으면서 마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보살은요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하는 것이 보살의 임무고 보살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위로는 깨달음의 그 상태를 늘 마음에 두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계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구니의 경계, 마구니도 뭡니까? 보살이 교화해야 할 대상입니다. 역시 마구니도 중생이니까요. 중생이란 말 속에는 마구니라는 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의 경계도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걸림이 없죠. 부처의 경계에 있기도 하고 마구니를 교화하기 위해서는 마구니의 경계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구니의 경계와 부처의 경계가 보살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둘이 아닙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화장실에도 가듯이 그것이 좀 큰 안목으로 보면 둘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걸림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우리는 그런 그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걸림없이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치우치고 편협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야기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치우치지 말고 걸림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분별은 분명히 엄격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구니는 마구니, 부처는 부처, 중생은 중생, 법계는 법계, 이렇게 또 엄격하게 분별하되 또 거기에 또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 줄 아는 것, 그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살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보살의 삶을 살자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의 경계에 있으면서 생사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사 열반 상공화 그런 그 법성계의 말씀을 알죠. 생사와 열반, 엄격하게 말하면 열반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 불교에서는 그저 열반에 들려고 합니다.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의 경지에 들려고 꿈에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대승 불교에 있어서는 생사와 열반이 같은 것이다, 하나다. 그래서 생사 열반 상공화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열반의 경계에 있으면서 생사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열반의 경계에 보살은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사는 생사대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윤회, 생사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경계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도 또 한편 정렬한 고요한 세계, 열반의 세계에 항상 머물러 있기도 하고 거기에 있으면서 또한 생사를 반복하는 그런 윤회를 거듭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걸림없는 작용이죠. 걸림없는 작용, 생사와 열반에 걸림없는 작용. 결국은 그러한 것인데 보살은 그러한 것을 수용하고 살고 우리는 생사와 열반을 둘로 나눠놓고 치우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온갖 분분한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서 보살의 종자 성품의 경계를 끊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일체 지혜의 경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체 지혜의 경계, 거기는 참 우리로서는 감히 언급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물론 일체 지혜의 경계, 모든 것을 꿰뚫어 그것도 통달해서 아는 그런 그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서 보살의 종자 성품의 경계를 끊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렇습니다. 보살의 종선 경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살 행을 하는 중생을 위해서 중생 육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지옥에도 가고 축생에도 가고 아귀세계에도 가고 온갖 그런 중생의 삶의 현장에는 다 다니면서 그들을 자비로서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보살의 종자 성품이라고 합니다. 종자성이 뭐 따로 무슨 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살 정신, 보살 정신을 끊지 않는 그렇습니다. 일체 지혜는 뭐 그러한 것 저러한 것 다 없습니다. 없는 오로지 맑고 밝은 그런 그 지혜, 지혜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태양으로 비유하자면 태양의 아주 펄펄 끓고 밝은
그런 그, 어떤 그 태양 자체의 어떤 그 경계가 일체 지혜의 경계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보살 종성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이 적당한 온도로 이 지구에 전달이 돼서, 춘하추동 사시절을 영위하고, 거기서 온갖 천지 만물을 또, 길러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살의 종자 성품입니다. 보살이 할 일이에요. 그러한 것을 끊지 않고, 딱은 그런 그, 수천도의 어떤 그, 경계가, 태양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구에는 기껏해야, 한 40도, 아주 덥다고 해야 40도에서 45도 정도 덥고, 보통 이제, 적당한 온도, 뭐, 10도에서 20도, 30도, 그 정도의 어떤 경계에서, 그 정도의 온도에서 말하자면,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참, 보살의 종성의 경계고, 보살의, 삶이고, 그래서 그것을 끊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겁기만 하고, 몇천도 되는 그런 그 뜨거운 열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일체 지혜의 경계도,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맑고 밝기만 한, 그러한 그 지혜의 경계가 아닐까. 그러나 이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아귀 축생의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그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살 종성입니다. 그게 끊어지면은, 안 되죠. 그 참, 정말, 이세간품, 정말 좋은 말입니다. 늘, 보면은, 그, 양쪽을 다 수용하는 그런 그 중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뭐 보통의 중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낱낱이 다 열거해서 중도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요한 경계에 머물러서도 산란한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그렇습니다. 고요한 적정 경계입니다. 적정 경계 그건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뭐 도인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계 머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일단은 통과를 합니다. 적정 경계를 충분히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서도 산란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또한 산란한 중생들의 어떤 그 복잡하고 참 84,000 번뇌가 뒤끓는 그러한 경계를 또 버리지 않는 그런 면도 보살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 큰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수천억 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적정 경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얼마 벌지 못하고 겨우겨우 그 하루하루의 그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그런 그 하루에 기껏해야 1~2만 원 벌어서 목숨을 유지해가는 그런 그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의 어떤 경계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중도적인 삶이고 보살의 삶이고 제대로 처리된 사람의 어떤 그 기업가 사업가라면은 그러한 양면을 공히 유지하면서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사산란 경계, 산란한 경계를 버리지 않는 그런 그 무해용, 걸림없는 작용.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그 삶에 이끌어다가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해석되어야죠. 보살들의 어떤 그 적정 경계, 산란 경계, 뭐 그러한 양면성의 어떤 그 정신 상태만을 가지고 이야기로 끝난다면은 그렇게 쓸모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에 이끌어다가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자체 성품도 없고 말도 없어서 허공과 같은 경계에 머물면서도 일체 중생의 부질없는 희론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이 또한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보살의 정신세계는 한편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무거물의 영무주입니다. 희론도 없고 형상도 없고 체성도 없고 말도 없고 그야말로 텅 빈 허공 같은 그런 경계를 늘 한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생들의 84,000 번뇌로 디범벅이 된 그런 그 희론의 경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 중생들을 제도하려면은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과 그들과 같이 치닥거리하고 같이 돌아가고 같이 울고 웃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당신의 그 마음의 주체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고 형상도 없고 텅 비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그러한 그 경계를 또 한편 같이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중생들의 번뇌 속에 84,000 번뇌 속에 온갖 치닥거리를 하는 그런 그 경계 그거마저 그것도 버리지 않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걸림이 없습니다. 무해용입니다. 걸림없는 작용이에요. 이래 돼야 이쯤 돼야 이제 정말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고 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희론의 경계, 번뇌의 경계만 떨어져 있으면 그 100% 중생일 뿐이고 또 무거물의 영무주 또 희론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말도 없는 그런 그 텅 빈 그런 그 경계에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좋아하고 거기에 그 폭 파묻혀서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아무 쓸모없는 소승 나한들의 경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런 양면을 동시에 다 걸림없이 활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천하에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이고 과연 화엄경의 가르침이고 이세간품의 가르침이다. 뭐 그런 그 감탄의 표현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힘의 해탈하는 경계에 있으면서 일체 모든 방소의 경계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힘의 해탈하는 경계 보살은 온갖 능력이 있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해탈합니다. 그 해탈하는 경계 있어요. 그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한 그 해탈의 경계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일체 모든 방소, 방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들이 동서남북이다, 사유상하다, 너다 나다 하는 온갖 84,000 번의 망상으로 분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그 이 세상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현상 경계입니다. 보살은 당신이 해탈 경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눈에 그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사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죠. 보살은 중생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 아니면 보살이 할 일이 없습니다. 보살이 필요치 않습니다. 보살은 바로 그런 일을 하자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보살화하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불교 운동이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전부 보살로 만들자. 전부 보살로 만들어야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의 경계, 없는 경계에 들어가도 일체 중생 교화하기를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니라. 그렇습니다. 중생의 경계, 없는 경계. 보살의 그 중생의 어떤 한계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계 또 한계 어떤 영역 어떤 것이라고 한 것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다 대강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중생의 경계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서, 보살은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중생의 그 어떤 경계 없는 경계, 중생이 없는 경계입니다, 말하자. 보살, 중생의 경계 없는 경계에 들어갔을 때,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렇습니다. 뭐 말이 조금 이제, 달라져서 그렇지, 중생이 없는 세계 그런 뜻입니다. 중생이 없는 경계. 보살은 얼마든지 그런 그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닌 또 중생이 본래 부처인 그런 경계를 잘 알고 그러한 이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본래 공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입장을 보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에 들어갔어도 일체 중생 교화함을 버리지 않는다. 중생이 본래 공하고 중생이 본래 부처고 하면 중생 교화할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순인 것 같이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이 세상은 꼭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없는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고 공한 것이고 중생이 본래 부처인 그런 그 입장이 있으면서도 또 보살은 엉엉이 또 84,000 번뇌로서 별별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엄연히 있으니까 그런 그 일체 중생을 교화해야 되고 또 그런 그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버리지 않는 그런 그 노력이 보살의 걸림없는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해탈과 신통과 밝은 지혜와 적정한 경계에 머물면서도 모든 세계에 태어남을 나타내는 것을 버리지 않는 걸림없는 작용이라. 역시 이제 여기는 끊임없이 보살의 자유자재한 중도적 삶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깡그리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다 거론을 하면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다 한 중도적인 그런 그 삶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어떻습니까? 선정, 해탈, 신통, 밝은 지혜, 또 적정한 경계. 보살의 수행은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거기에 늘 머물면서도 또 어떻다고요? 모든 세계의 태어남을 나타내는 것을 버리지 않는 그림은 작용이다. 그렇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날 경우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날 경우는 아기로 태어나고, 또 온갖 지옥으로 태어날 경우는 지옥으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날 경우는 축생으로 태어나고, 별별 모습으로 수생 생을 받아가면서 태어난다. 육도에 다 태어날 필요가 있을 때는 태어난 날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걸림없는 삶이죠. 보살의 걸림없는 삶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온갖 그 교화 작용을 할 때는 그러한 것에 다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선정이 없느냐, 해탈이 없느냐, 신통이 없느냐, 지혜가 없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어떤 정신의 밑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옥도 가고 축생도 가고 별별 곳에 다 간다 하는 그런 그참 완벽한 보살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모든 행으로 장엄한 바를 깨달음을 이루는 경계에 머무르나 그러나 모든 성문과 백지불의 적정한 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열애의 모든 행으로 장엄한 바를 깨달음을 이루는 장엄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열애의 모든 행으로 부처님의 행입니다. 부처님의 행으로 장엄한 바른 깨달음, 부처님의 행으로 장엄한 바른 깨달음,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경계에 머물러 있어요. 보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부처의 경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부처가 못돼서 보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그 입장을 충분히 다 졸업하고 다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가 되고 보니까 아 이거 부처가 되는 것은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한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시 이제 내가 벌써 거쳐온 보살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중생 제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 그다음에 부처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보살 마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 마살은 부처보다 뭐 높다 낮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높은 거예요. 보살 마하살이 돼서 저 부처도 바라보고 또저 부처 못된 보살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그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열애의 모든 행으로 장엄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경계에 머무르나 그러나 모든 성문과 벽지불의 적정한 위를 나타내는 걸림없는 작용이다. 그렇습니다. 성문 벽지불은 소승 아라한 아닙니까? 열애의 그 바른 깨달음을 충분히 그 깨달아서 성취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또 소승 성문의 어떤 그 적정한 위, 고요한 위,
그저 열반에만 안주해 있고 싶어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위도 나타낼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입니다. 그것이 걸림없는 작용입니다. 아, 참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화엄경은요 정말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궁극의 지혜에 도달해서 또 그것을 여한 없이 표현했습니다. 여한 없이 표현하는데 뭐 조금 더 무슨 뭐 어떤 부족함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이제 전달하는데 표현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화엄경 자체는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여한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표현을 했습니다. 화엄경 자체는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아주 천번 만번 공부하고 거기서 눈을 뜨고 깨달아서 그것을 또 화엄경에서 표현한 것 못지않게 그렇게 좀 잘 표현하는 그런 그 공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불하십시오.